요즘 주변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리안 드림의 기대를 안고 한국에 온 이들 덕분에 한국 산업계도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데요. 다양한 기피 업종들이 이들에게 노동력을 계속 공급받는 만큼 걸맞은 처우나 보호가 필요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산재 대책을 로포커스가 짚어봅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가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를 보도합니다. 연기와 함께 불꽃이 터집니다. 당황한 공장 직원, 결국 뒤로 물러나 진화를 시도하지만 불길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를 덮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30명이 훌쩍 넘은 아리세 사고. 화학공장 화재 참사 중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외국인 노동자는 철근을 묶고 있던 와이어가 터지면서 철근에 깔려 사망했고, 지난 4월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기계 청소를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관리자의 기계 작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8일 하루 동안에는 김해와 함안, 창녕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전에 온 지 10일 만에 기계에 깔려서 사망했어요. 이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위험하다라는 게 이 노동자도 모르는 거고. 산재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는 지금도 가파르게 증가 중입니다. 2020년 7,700여 건에서 2023년 9천 건을 돌파했고 올해도 5월까지 3,900여 건이 산재로 승인됐습니다. 안전 제일, 구호를 외치는 게 전부일 뿐 재해에는 무방비라는 게 이주 노동자들 호소입니다. 94년도에 산업비용 추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고 2004년에 고용화재 폐지, 지금은 여러 비자 제도들이 실시하고 있어요. 제도를 바뀌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참사로 죽어서야 고향에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대부분은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 그 신문 같은 거 TV도 별로 안 봐요.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아니면 단체에서 자기 나라로 번역회사라든가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의 뉴스 이런 이슈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갑질 구조입니다. 점수제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제도. 점수가 미달이면 비자 연장이 안 된다는 걸 노린 악덕 사업자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하고 있으면 인원이 부서에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임금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해요. 임금 제보를 해서 고용과제는 두 달 동안 임금 안 주면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있어요. 그거 종명되면 여기는 그것도 안 돼요.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잡다라는 게요. 완전히 자기네 손에 잡게끔 해주는 차별 속의 차별. 이주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길 바랄까?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 많이 늘어났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 한국 기업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건데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여러 산업 현장이 굴러갈 수 없습니다. 노동은 중요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한국 사회가 사업주들이 노동력이 소중한 만큼 이분들의 저우, 이분들의 권리 대우도 아주 중요하고.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48만 명. 3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서,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독일에서 광부 또는 간호사로, 타국에서 설움 속 이주 노동자로 일하던 대한민국의 그 시절. 이젠 한국을 찾는 외국 인력이 늘면서 산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참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